그대로 세탁기 안에 넣으면은요, 이 솜이 이렇게 맞아요. 뭉쳐가지고, 네. 짜증나.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솜이 뭉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신발끈 집에 많잖아요. 요새 신발 사면 신발끈을 한두 개, 세 개씩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해서 묶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솜 돌아다니지 말라고 묶어주는 거예요. 아, 가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네가 지금 네. 가둬놓는 거군요. 네. 그몇년 연구하셨어요?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3등분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세탁기에 넣으시면은요, 솜이 이렇게 동글동글 뭉치지 않아요. 그렇지. 이대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말리실 때는 어떻게 말리시냐면, 풀러요, 또. 일단 풀리시고요. 빨리 끝나면. 네네. 풀르시고 이런 옷걸이, 세탁소 옷걸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네네네. 자, 천천히 이렇게 양쪽으로 끼웠어요. 자, 옷걸이입니다. 옷걸이에 지금 양쪽 끼웠어요. 이렇게 다. 네. 빼고요. 네. 아, 저렇게 스마일링. 이렇게. 아, 귀엽다. 완전 신기했어요. 이 생각을 왜 전혀 못했지? 이렇게 딱 걸리면 널어요?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요는 요쪽 방향하고 또 이쪽 방향 똑같이 걸 수 있게. 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면 예. 이렇게 거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 팁은 요 방향과 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걸린다는 거. 아, 재밌다, 저거. 이게 재밌다. 와, 이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집에서 애들이 장난할 것 같은데. 뭔지 뭐. 이렇게 와서 툭쳐보기도 하고. 베개 솜을 빠신 다음에 이렇게 널거나 이렇게 뭐 빨래줄 이렇게 매달아놓는다거나 그러면 베개 솜이 이렇게 밀려버려요. 맞아, 밀려요. 네. 근데 집에 저도 인형이 큰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인형도 그렇게 해서 묶어서 빨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인형에도 먼지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침구는 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카펫이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힌트 드릴게요. 저 정답 아니까. 예, 저 봐요. 설탕! 네? 소금! 아, 정답! 소금이요? 내가 되게 연기를 잘하나 봐요. 소금! 진짜? 네. 오! 맞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쓰시면 소금으로 막 문질르시면 소금의 겉면에 먼지가 묻어요. 이제 묻어있던 먼지, 이제 때, 각질 떨어뜨린 거 그런 것들이 소금 겉면에 묻고 소금 자체로 그 습기 제거제잖아요. 천연 습기 제거제. 이 매트리스나 카펫에 좀 이렇게 눅눅해 있던 그런 기분들을 그런 습기들을 다 빨아들여요. 그러면 진드기들이 잘 사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네. 영양분, 온도, 습기. 네. 근데 습기하고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드기를 좀 살지 못하게.